오토바이가 어느 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네요. 왜 그랬을까요? 과속방지턱 피해가려고 그랬죠?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약간 오른쪽 틀더니 다시 들어옵니다. 아이쿠! 블박차랑 부딪히진 않았는데 블박차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뒤를 보더니 블박차에서 깜짝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부딪히진 않았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앞뒤 관계입니까? 좌우 관계입니까? 질문자가 올리신 글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혼자 넘어진 비접촉 사고,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작은 길에서 제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갓길로 가다가 교차로 부근해서 오른쪽으로 가더니 다시 제 앞쪽으로 오다가 뒤돌아보더니 저를 보고 놀래서 넘어졌어요.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저도 바로 멈췄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오토바이가, 그리고 오토바이 가다가 뒤를 보더니 바로 뒤에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려다가 놀래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겁니다. 한방병원 치료받을 거라고 그러고요. 네, 골절된 거는 골절은 안 됐답니다. 넘어질 때 짚은 팔이 부러지지 않았어요. 2주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넘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질 때 온 체중이 걸리면은 팔 금방 부러집니다. 낙상이라고 그러죠. 떨어질 낙, 다칠 상, 낙상.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운데 넘어지면서. 노인분들은 뼈 부러지면 잘 안 붙습니다. 아기들은 금방 붙어요. 근데 노인분들 잘 안 붙습니다. 자, 여기서요. 경찰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그런 기록을 남겨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요. 119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지만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아예 내가 누구 불렀다고 아는 사람 오라 그랬다고 119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5분가량 옆에 있다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나랑 부딪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집으로 오다가 좀 찜찜해요. 나랑 부딪히지 않았고 내가 119 불러줄까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아는 사람 불렀다고 그러고 그 옆에 이렇게 좀 5분 동안 있다 그냥 왔어요. 근데 찜찜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저게 그냥 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저렇게 신고를 하면은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나요. 종합보험 처리로. 근데 그러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왜 넘어졌을까요? 나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는데 근데 나 때문에 넘어졌지만 나한테 잘못이 없는 나 때문에도 있어요. 또는 나랑 부딪히지 않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 때문에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 때문인데 괜찮겠지. 나랑 부딪히지 않은데 그냥 갖다 나한테 뺑소니를 몰려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 있습니다. 경찰에 자진신고했습니다. 자, 집에 온 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받고 경찰에 가서 처음으로 블랙박스를 틀었는데요. 조사관께서 자동차 가해 차량이네요. 왜냐하면 차선이 하나래요. 차선이 1차로, 2차로가 아니라 하나의 차로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뒤 관계라는 거죠.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뒤차, 블박차가 앞차에서 잘 봤어야 된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어서 반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건 앞뒤 관계다. 뒤차가 조심했어야 된다. 제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확실히 오른쪽으로 비켰다. 오른쪽 나갔다 다시 들어오다가 넘어진 거니까 이것은 옆에서 차로 변경 아니냐. 차선은 없지만 진로 변경이나 진로 변경 아니냐. 또한 수사관님 말씀대로 앞뒤 관계라면 내 앞에 가던 거면 뭐하러 뒤를 보느냐. 뒤를 봤다는 거는 옆을 보기 위한 거 아니냐.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확인한 과정. 이 자체가 옆에 있는 차를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빠졌다 다시 들어오던 중에 뒤를 옆을 확인하기 하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 관계가 아니고 좌우 관계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수사관께서는 이 길은 차선이 나눠져 있지 않다. 차로가 나눠지지 않다. 하나의 차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 가상의 선을 그어
좌우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가피를 구분했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나를 가해자로 했다 그러면 그건 바꿀 수가 없다. 영상 보면 불박차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실비를 따져줄 수 있지만 경찰이 개입했으면 이제는 못 바꾼다. 분심이 가더라도 경찰이 가해자라고 한번 정했으면 그건 못 바꾼다. 경찰이 한번 가해자로 했으면 무조건 이쪽이 과실이 더 크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찰관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한번 가해자로 되면은 그러면 변호사들, 분심 변호사들도 차렷!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사님들도, 판사들도 경찰에서 가해자로 했으면 판사도 못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제일 높은 겁니다. 교통경찰. 근데 그렇게 높은 교통경찰을 경찰청에서는 무슨 취급? 과연 오토바이랑 블박차랑 앞뒤 관계인지 좌우 관계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오토바이 갑니다.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과속방지턱 옆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왜 갔을까요? 그러다 다시 들어오다가 저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갔던 이유를 좀, 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졌나요? 그 부분만 다시 보세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졌나요? 다시요. 여기쯤부터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졌나요? 가고 있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서고,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 경찰처럼, 경찰관처럼 앞뒤 관계로 봐서 뒤 차가 가해 차량이다. 1번. 아니다. 오른쪽으로 빠졌다.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좌우 관계인데 이것은 깜빡이 켜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다. 오토바이 끼어들기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2번. 투표해 보겠습니다.